숙소 밖으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썬데이 나이트 마켓이 곧 열린다는 신호다. 푸켓 올드타운의 낮이 알록달록하다면 밤은 더욱 뜨겁고 반짝인다. 푸켓 올드타운의 뜨거운 밤, 썬데이 마켓이 열렸다. 전날 한적함은 온데간데 없고 썬데이 마켓으로 통하는 모든 골목과 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각종 태국 음식과 공예품, 공연과 사람으로 가득 찬 사이를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푸켓 버전의 작은 명동 같았다. 인파를 뚫고 우리는 저녁거리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다. 크랩, 프라이라이스 50바트, 새우튀김 50바트, 프라이라이드 시푸드 4바트. 이대로 푸켓의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여전히 시끄럽고 핫한 창밖의 거리로 다시 나왔다. 그렇게 헤매이다 우리는 푸켓 거리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바를 발견했다. 길거리에 작은 바가 된 오래된 베스파에서는 레게 음악이 흘러나왔고 태국 럼인 샘손을 넣은 모히또 한 잔에 아쉬운 푸켓의 마지막 밤을 보내본다.